안녕하세요. 주식코견인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휴마시스 한번 끝장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유즈레파마 영상 보신 분들은 제가 많이 살려드렸죠. 많이 살려드렸습니다. 거래정지 풀리자마자 내려 꽂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금 주가가 엄청나게 반토막 이상 난 다음에, 지금 거래정지에 다시 돼서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널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꼭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러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휴마시스 오늘 11% 뭐 20%까지 갔다가 11%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시가총액이 6,562억 원이 말도 안 되는 거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실제로 이 회사는 적자를 엄청나게 지속을 하고 있다가 코로나 진단키트 요거 하나 때문에 살아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코로나가 지금 잠잠하잖아요. 잠잠하고 진단키트도 보면은 이제 SD바이오 고기 거밖에 안 쓰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도 뭐 이미 이제 블루오션이었던 이 진단키트 회사들이 레드오션으로 바뀌면서 마스크랑 똑같아요. 마스크 가격이 폭락한 것처럼 진단키트 가격도 단가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3, 4분기에 보시면은 매출액 자체가 완전히 급감했죠. 58억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적자폭이 이렇게 커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끝난 회사예요. 끝난 회사. 끝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요때 돈을 좀 벌었다고 하니까 주주들이 다 나와가지고, 야, 우리한테 뭐 내놔, 어? 주주 가치를 위해서 뭐 배당을 하든지 뭘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여기 유보율을 갖다가 딴 데로 쓰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휴마시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무상증자에 20% 강세를 했다. 무상증자를 하면 안 돼요. 이런 회사들은 무상증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무상증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주가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떨어뜨리는 착시효과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그다음에 주가를 급등을 시킨 다음에 차익을 보겠다. 누가? 이 바뀐 최대 주주가 차익을 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아, 차정학이라는 이 회사의 대표도, 야, 우리가 진단키트밖에 없었는데, 이제 진단키트 이상의 뭔가 다른 걸로는 매출을 낼 수가 없어. 다시금 과거처럼 적자로 돌아갈 거야. 회사 더 이상 운영 못 하겠다. 대표이사 변경으로 통해가지고 그냥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신규 사업 목적에 뭔가를 갖다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아, 무상증자 진행, 이거는 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리 주주 하나를 위해 쓸 거면은 배당을 주는 게 맞아요. 배당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 유보율을 통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갖다가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무상증자 결정을 하고 주당 3주씩 플러스를 해주니까 결국에 주가는 뭐 4분의 1로 떨어지면서 시작을 하게 될 거다. 무상증자 이후에. 그럼 주가는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피코그램이나 뭐 윙스풋이나 그 다음에 뭐그 공구어머니 그런 행태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투기 자금이 당연히 들어가면은 어쩔 수 없이 주가는 오르는 게 되는 건데, 제 채널 기존에 계속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제약바이오 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 가정이 밖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주가가 되겠죠. 아티스트 코스메틱 외 3인이 바이오 회사를 갖다가 들어갔습니다. 말도 안 되죠. 이 세력지도에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분 관계가 복잡한 이 최대 주주가 휴마시스 들어가서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자기들과 관계가 있는 그 휴마시스에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이 아티스트 코스메틱이 주주로 있는 인콘이나 뭐 골드퍼시픽 이런 애들이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차익을 실현하고 나가겠다는 그런 거죠. 그죠? 자, 유통주주 수를 보면은 거의 뭐 최대 주주 보유 지분이 한 23% 정도가 되는 거고, 77%는 이미 유통이 되고 있다. 유통이 되고 있으면서 여기 상장 주식 수 보세요. 보면은 이미 3,391만 주가 유통 주식이 되고 있고, 이 전체적인 시총이 있는 이 주식에서 23%만 홀딩이 되고 나머지 77%는 돌아다니는데, 무증을 하면서 인해가지고 곱하기 4가 된다. 곱하기 4가 되면은 어마어마하죠. 1억 주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거는 주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면 지금도 이미 이거 물려있는 소액주주 엄청나게 많잖아요. 개미가 많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이 무증을 통해서 투기 세력이 자금을 끌어들이고 그걸로 주가 조작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셀트리온 휴마시스 진단키트 분쟁 맞서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라고 얘기 나왔어요. 이 셀트리온이 거의 휴마시스를 먹여 살린 건데, 얘들이랑 소송이 붙었습니다.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좀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정관사의 사업 목적을 이렇게 보시면은 얘들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주로 바이오 쪽으로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뭔가를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실패를 했다. 그리고 신용평가 등을 이런 걸 보면은 BBB잖아요. BBB면은 채권에서 정크 본드로 이제 취급을 합니다. 정크 본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쓸데없는 그런
그런 회사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사 등급 자체가 와 이거 쓸모가 없는 회사 정도다. 옛날에 이게 있었던 게 어떤 거냐면 동양증권 사태예요. 동양증권 사태. 동양증권이 BBB였는데 시중에 팔았다가 뭐 성패당하고 지금 유한타증권으로 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회사가 하는 걸 봤더니 뭐 심혈관질환, POCT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분석 장비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위험 감염증 요거 하고 있고. 뭐 바이러스, 말라리아 이런 거돈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라리아 우리가 검사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고위험 호흡기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할 일이 거의 없죠. 해외에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코비드 요거 코로나 진단 키트가 셀트리온의 손을 잡고 성장을 크게 했었는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소송이 붙어 있다. 산부인과 질환 뭐 이것도 뭐 경쟁자가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단가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계속 휴머시스가 적자폭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생산 능력 및 생산 실적 이렇게 보시면은 가동률이 20년대부터 많이 올라갔죠. 코로나 여기가 이제 정점이잖아요. 코로나 정점. 그리고 지금 22년에서 말에서부터 9월 달부터 23년을 넘어오면서부터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감소했다. 그래서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단가는 떨어지고 원재료에 대한 압박은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평균 근무인은 보세요. 30명이었는데 거의 5배수가 늘어났어요. 5배수. 그러면 이 인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계속 먹여 살리려면 진단키트 외에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야, 미국처럼 자유롭게 미안하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 120명을 갖다 다시 줄일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120명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크다. 가동률 보시면은 75%에서 86% 갔다가 다시 8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80%가 기준점이 되는 건데, 향후에도 가동률이 더 나빠질 거다. 여기 보시면 현금성 자산 보시면은, 현금성 자산이 전기에 비해서 확 줄었어요. 확 줄고, 기타 유동 금융 자산으로 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금을 보유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투자를 갖다가 했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근데 그 투자를 갖다가 원래 R&D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정상인데, 또 뒤에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여기 보시면 신용위험 최대 노출 금액에 이렇게 같이 올라갈 정도로 투자를 다른 쪽으로 하고 있다.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 보시면은 전기보다 지금 단기에 매출액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충당금은 훨씬 늘어난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거 받을 돈을 갖다가 못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본연의 사업이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다시 한번 작살이 나고 있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주주들이 정상적이라면은 회사 대표한테 야 우리 배당을 주지 말고 이번 기회에 돈 많이 들어왔으니까 R&D에 좀더 투자를 해가지고 신규 사업을 하든지 뭔가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뭐 배당을 내놔라 뭐 주주 환원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최대주주 차정하게 야씨나못 해먹겠어 그냥 나간다 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 작전 세력이랑 뭐 놀든지 말든지 니들 알아서 해 그러고 그냥 떠나버린 거죠. 600억 정도를 챙기고 두둑하죠. 이 정도면은 이 사람은 그냥 뭐 편해요. 자 여기 또 보시면은 단기에 전체 기간 기대 손실이라는 부분 있죠. 요거 보시면은 전체로 보세요. 단기에 엄청나게 손실액이 많잖아요. 보이시나요? 47억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뭐 연체된 게 어느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부분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47억 9,303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296억 뭐5,700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기간 기대 손실 자체는 여기 보시면 5억 4,700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18억 1,300뭐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야, 매출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 손실률 자체가 27%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야, 회사 이거 위험한데 위험한데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거는 1.8%잖아요. 올해 들어와서 엄청나게 이 부분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리스크가.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단계에 보시면은 요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현금을 보유해 가지고 다른 쪽에 R&D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쪽으로 회사를 늘려가고 있다. 케어포유라는 건 이제 관계사로 등록을 했는데 이게 뭐 의약품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본업에서 이제 경쟁력이 없으니까 다른 쪽으로 계속 이렇게 좀 늘려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 여기도 보시면은 뭐 단기 채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투자금을 갖다 계속 늘려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출자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시면은 단기 원재료 압박 엄청나게 크죠? 여기 원재료 가격보다 여기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 적자폭도 훨씬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순실현 가치 자체가 엄청나게 다운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평가충당금 보세요. 그죠?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334억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는 100억, 102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갈수록 안 좋아진다. 갈수록 안 좋아지고, 코로나는 끝났고,
야, 이제 우리가 본연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야, R&D 하기에는 너무 늦어. 왜냐면 신약이란 거는 뚝딱뚝딱 해가지고 나오지 않잖아요. 얼마나 걸릴지를 모르는 건데,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5년 이상 최대한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야, 도저히 못 해먹겠다. 이게 또 나오는 거죠. 뭐, 공시지가 현황은 조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여기 판관비 보시면은, 전년도보다 거의 한두배 이상 올라간 거, 한 1.8배 정도 늘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큽니다. 임금 뒤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경상연구개발을 보시면은 별로 그렇게 크게 늘지가 않았어요. 그죠? 52억 정도면 뭐 어떻게 보면 야 이것도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매출액에 비해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안 했다라고 이거는 볼 수가 있는 거죠. 판관비 요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보세요. 급여. 급여가 거의 두배 뛰었잖아요. 두 배. 아까 말씀드렸죠? 30명이었는데 그죠? 인력은 당연히 늘어야지 이제 진단키트를 할수 있으니까 150명 늘렸는데 이 120명이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적자의 대표 주저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자르지도 못해요. 자르지도 못하니까 이 120명에 대해서 또 퇴직급여도 늘려야 되고 거의 이게 10배 늘었잖아요. 이거 적자폭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뭐 신규 사업을 한다? 불가능하죠. 코로나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시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운반비도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뭘 운반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물류 비용 자체도 무시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계류 중인 소송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셀트리온이 피고가 있고 원고인 게두 개가 있는데 요거 두개 합치면은 이거는 1206억 정도가 되는 거고 요거는 1001억 정도가 돼요. 뭘 하든 간에 어느 쪽셀그 휴머시스가 이기면 좋은 거지만 그죠? 질 경우에는 1001억이면 장난이 아닌 거죠. 얘들은 원래 받았던 매출액을 갖다가 계상을 하는 거에서 지금 못 받은 상태에서 가는 거고, 이거는 지금 만약에 얘들이 지게 된다면은 그냥 손실액으로 바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현금, 자산,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체 회사의 수익의 10% 이상 차지하는 거는 여기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이 얘들이 매출을 1896억 정도로 했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이랑 뭔가를 붙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은 이 1896억은 그냥 사라진 거죠. 사라진 거면은 매출액 자체가 앞으로는 1000억도 안 나올 확률이 훨씬 높고 적자폭은 1000억 이상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소액주주 현황 보세요. 소액주주가 5만 7천 명이에요. 5만 7천 명. 비율이 99.99%. 무증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배수가 4배로 늘고 여기 있던 사람들 중에 지쳐서 나가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럼 평단 그 주식 수량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평단은 떨어지고 신규 투기 개미들 들어오면은 소액주주가 뭐한 10만 명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뭐 앞으로 매출액도 안 나오고 적자폭만 커지는데 개미 무덤 되는 겁니다. 개미 무덤. 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엮여 있다. 휴마시스가 이 미래 ING 소속의 이제 아티스트 코스메틱과 연관이 되어 있고 얘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MDS테크 최근에 있었던 투기성 자금들이 몰려가서 차익을 많이 봤던 회사들 있잖아요. 이렇게 미래 ING도 그렇고. 얘들이 주가 차익을 나고 세력들은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신규 개미들은 그걸 모르고 쏙쏙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감히 드릴 수 있죠. 그죠? 여기 쌍방울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KH건설도 있고 그다음에 거래 정지된 빗썸 뭐 비덴트 이런 애들도 있고 다 엮여 있는 애들이에요. 이 주식을 사야 된다?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신규로 이걸 들어가시려고 하신 분들은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뭐 기존에 있는 조주분들이 잘못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쨌든 간에 어느 쪽이든지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잠깐 보시기 전에 저는 여기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인증을 하고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펀드매니저 출신의 투자자문사 소속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공신력이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료 문자를 주거나 아니면 얼굴을 드러내지 않거나 여러 가지 방송을 하는 다른 분들보다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뭔가 A와 B 저희 얘기 중에 갈등이 생긴다면 조금 더 저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여러분에게 좋으실 수 있습니다. 차트 이어갈게요. 휴마시스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많이 끄여져 있는데 요 박스권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 박스권이 유지가 되면서 여기를 갖다 구간을 하고 있고 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겠지만 뭐 무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긴 해요. 투기 자금이 들어오니까. 근데 오늘 보시면은 여기서 무증 올라오고 쭉 갔다가
이렇게 빠져버린 모습. 그러면 이게 갭 메꿀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들어가신 분들이나 뭐 기존에 보유하셨던 이 아래 평단에 있는 분들은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세요. 비중을 축소하세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 만약에 고점에서 물려 계신다 하시는 분들도 비중을 축소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손실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판은 다 깔려 있고, 주변에 지저분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지저분한 거 당연히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런 주식을 들어가가지고 내가 더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이런 고점에서 내가 다시 한번 물렸을 경우, 여기에서 거래 정지가 되어버린다. 향후에 이 회사는 돈을 벌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의 주가 흐름으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 하실까요? 답이 없겠죠. 분명히 여기로 돌아옵니다.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게 없어요. 매출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갈 겁니다. 이런 투기하지 마시고, 응? 가디언즈 멤버십,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한번 주셔가지고, 저에게 종목 비용을 그냥 수수료를 내시고도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디언즈 멤버십,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해서 수익률은 많은 이용자분들이 강력하게 추천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요. 포트폴리오에 맞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기는 하시면 안 돼요. 투기를 하시면은 가족 사진 한번 보세요.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를 본인만 모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손절하는 금액 몇백만 원, 몇천만 원보다 제게 연락하셔서 종목당 5만 원이면 돼요. 5만 원. 아직까지는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만 곧 인원이 다 차게 되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잘 하시고 저에게 연락하셔서 펀드 매니저에게 종목을 한번 받아보세요. 선생님이 아시는 모든 종목들과 결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쨌든 뭐 휴마시스 이거 진행을 했는데, 휴마시스 지금 신규 진입 절대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질의 파마처럼 여러분들을 살려드리는 겁니다. 유질의 파마 결과 한번 보시고,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선생님들이 계좌가 투기 세력에게서 돈을 뺏기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